그렇지. 나이스. 오! 대박. 잠깐만. 오, 들어왔다. 와! 와! 자, 여러분들, 올 겨울에 아무도 모르게 열타 주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빨리 동계캠프 신청하세요. 끝. 자, 롱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의 홀일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팍 질러버리면은 세컨샷이 되게 짧게 남아가지고 톤이 되게 쉽고 좀 더 안전하게 치려면은 좀 왼쪽으로 좀 치는 건데 제가 볼 때 한 오른쪽으로 한 260m 캐리 정도 치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살짝 앞바람이 부는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도 살짝 페이드 생각하고 와 와. 네. 베리 굿. 진짜. 제가 볼 때는 왼쪽 끝. 왼쪽 끝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아. 네. 여기 보이는 벙커 왼쪽 끝. 자, 오, 이제 완전 잘 봤어.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오. 기분 좋다. 자, 지금 슬라이스 라이가 되게 심해요. 일단 앞바람도 불고 있고 저는 한 오른쪽으로 한 20m 갈 것 같아. 휘어가지고 이런 라이에서는 좀 궤도를 좀 바깥으로 들어야 돼. 확실하게 여기서 인사이드 들잖아? 그럼 바로 더 일어나요. 좀 더 업라이트하게 들어서 약간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을 줘야 돼. 약간 눌러도 돼. 무릎 많이 굽히세요. 사실 이렇게 경사 심한 데서는 저처럼 이게 3봉돌 잡으시면 원래는 안 되고 저는 좀 공격적으로 이번 쳐볼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진짜 시합이었잖아? 그럼 이런 플레이 잘 안 해. 그리고 치고 나서 피니쉬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오른발 많이 안 뛰셔도 돼요.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굿샷. 와 가! 와. 가죠. 이렇게 슬라이스 라이 심할 때는 아까 저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약간 기울기 살짝 왼쪽 줘야 돼. 주고 체중 이동 너무 하지 말고 좀 더 약간 업라이트하게 들어가지고 치고 나서 오른발 많이 안 떼어도 돼요. 사실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린 우측 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안 돼. 들지 말랬잖아. 오케이, 살았다. 제가 네. 진짜 땡겨치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알아. 아직도 그게 겁이 나라고 땡겨질까봐. 사실 땡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다혜씨가 맞고 나서 몸과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야. 제 유튜브 많이 안 보셨네. 네. 나가. 해서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백스윙 때 간격 비슷했잖아. 맞고 나서 간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백스윙 할 때는 좋았는데 맞고 나서 멀어지잖아.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안쪽 좀 당겨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가 안 되잖아. 네. 그러면 한 4분의 3을 쳐도 돼. 근데 지금 바람이 살짝 앞바람이거든요. 그냥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간격 얘기한 거는 간격이 있잖아. 백스윙 들었을 때 간격이 비슷하잖아. 맞았어. 계속 비슷해야 돼 계속. 다시 느낌에는 좀 약간 당긴다는 느낌을 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 방향으로 가야 돼. 56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 와! 와! 오, 대박! 들어갔어요? 들어갈 뻔했어! 아니, 아예 이만큼이야. 피칭을 갖고 온 이유가 일단 핀이 좀 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앞에 떨어져서 일단 굴릴 생각이야. 그러니까 60도 가지고 확 뛰어치는 것보다. 2.5m? 3m? 3m네, 딱. 자, 다혜 씨도 지금 뻗이뻗이시죠? 네. 아! 진짜 아까. 이 골프가 되게 과학인 게 뭔지 알아? 파퍼팅은 겁나 들어가거든? 프로님 대신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송다희님 버디 펏. 와! 나이스 버디! 좀 안 들어갈 뻔했어요. 나이스 버디. 와, 진짜 멋있었어, 금방. 아까 어프로치. 아니, 아까 75m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들어갈 뻔했어. 진짜로.
아, 그 오늘... 들어갔으면 샤디그린데. 샤디그린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오. 아, 2월도 약간 들어치기가 좀 힘든데. 오른쪽이 절벽이면 사실 오른쪽 절벽 보고 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 왼쪽을 좀 보고 저는 좀 페이드 친다고 생각할 때는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헤드를 좀 확실하게 앞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들어오실 때는 조금 더 뒤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헤드가 좀 앞에 있는 거를 좀 느끼고 네, 백스윙을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래야 좀 궤도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깎기가 좀 편하니까. 와. 오케이. 아, 드라이버는 너무 잘 맞아. 저 벙커 피해서 쳐야 되겠네. 왼쪽으로. 어, 에이밍 너무 잘 봐, 이제. 아, 굿샷. 아, 벙커. 벙커 들어갔어요. 딱 전인 것 같은데?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어, 딱 뻥전으로 봤어. 61m. 와. 나이스! 와. 이런 거는 56도 가지고 공 너무 오른쪽에 안 둬도 돼. 살짝 중간에 놓고 가슴을 살짝 열어줘, 이쪽으로. 60도를 안 쳐도 되나요? 아, 60도가 있어요? 네. 그건 60도. 벙커 앞에 있고 언덕 넘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눌러가지고 낮게 가면은 짧단 말이야. 어, 아니면 그린에 올라가도 바운스가 세요. 그래서 살짝 부드럽게 떠져 있는 말이야. 그러려고 체중을 앞에 둔 상태고 가슴을 살짝 왼쪽으로 열어주잖아? 그건 자연스럽게 뜬단 말이야. 너무 딱 저스트하게 누르려고 그러면 더 안 돼. 와, 아, 아깝다. 아, 이런 샷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띄우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연습을 무진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도야? 50도. 오. 와,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드라이버 진짜 잘 쳐놓고 아쉽다. 내가 볼 때 다혜 씨가 보니까 롱 게임이 이제 완전 거의 다 되거든? 어, 한 50m 안쪽을 좀 많이 해야겠다. 파퍼팅 먼저 하세요. 네. 와, 그린 상태 너무 좋다. 어, 왼쪽 끝 봐야 되지 않아? 왼쪽 안쪽. 어. 들어갔어? 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어. 아, 플레이가 롱 게임이 되니까 완전 쉽네. 자, 버디 찬스. 같이 내가 붙인다고 했잖아. 진짜 완전 딱 붙었다. 나이스 버디. 와!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핀인데. 이런 게 뭐냐면, 지금 핀이 되게 왼쪽에 있거든요. 사실 좀 들어오치는 플레이어들이 핀이 왼쪽에 있는 걸 좋아해. 항상 조금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린 중간을 보고 자, 7번 안입니다. 158m. 와. 아, 왜 똑바로 가? 야. 와. 나이스 온. 그렇지. 에이밍 너무 잘 쓴다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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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끝머리 걸렸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샷 내용이 그냥 완전 왕싱글이야. 근데 경사지 볼 때 하나 팁이 뭐냐면은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라이가 되게 잘 보여. 높은 곳에서 보면 라이가 잘 안 보이거든요. 항상 걸음수 세고 선수들이 또 왜 왔다 갔다 해서 보냐면은 저기서 봤는데 긴가민가 하거든? 약간 홀컵 쪽에서 보면 약간 잔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편에서 나이를 또 봐야 돼.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이. 약간 훅나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라이라 했잖아. 나이스 버디. 드로우 라이. 왼쪽 끝이 아닌데? 아니네. 네, 좀 조금 세서 그래. 봐봐. 다시 일로 오잖아. 아, 내리막이 완전 심는. 그러니까 샷이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퍼터가 이제 조금 그래 보이는데 스트로크 나쁘진 않아. 아, 그걸 못해요.
뭐. 앞에 잔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리감이 아예 없어요. 그거 센 까야 돼. 산 거 안 해도 돼. 자, 이것도 팁인데 처음에 프렌즈에서 퍼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요 구간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세게 친단 말이야. 네. 이 구간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퍼터 각도가 한 4도 돼요. 공이 처음에 탕 치잖아? 살짝 떠서 가. 그래서 앞에 있는 장애가 크게 문제가 안 돼. 좀 멀리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아, 쎄. 조금 들었어. 자, 봐. 왜 계속 들냐면은 경사가 거의 없는데 다이신 보면은 훅라인을 별로 안 타는 게 치고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여기를. 팔로를 드니까 훅이 라이를 별로 안 타는 거야. 오는구나. 비율을 생각해가지고 백스윙을 들었잖아. 그럼 여기도 들고 좀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약간 1대1 비율 돼야 되는데 다이신은 계속 약간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 번만 다시 해볼게. 네. 딱 끊어봐, 좀. 그렇지, 그렇지. 맞는데 조금 짧았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저는 이제 스코어가 이제 버디를 2홀 연속했나요? 네, 2홀에서 이제 2분 파. 샷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퍼팅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드라이버는 괜찮아. 세컨이홀 좀 별로야. 자, 마지막 홀이니까 일단 여기가 드라이버를 치면 한 260 이상이 나가면 물에 빠져요. 그래서 3번 우드로 공략을 해서 한 240 정도만 친다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 홀 오잖아요. 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치고 나서 좀 피니쉬를 좀 오래 잡고 있으려고 그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마지막 홀 왔는데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와. 그만. 그만. 닦았다. 굿샷. 너무 잘 맞았어. 부드럽게 치세요. 180 넘어가면 빠지니까. 굿샷! 와, 뭐야? 자, 101m. 자, 56도예요. 56도가 이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로 한 4분의 3 정도를 칠 건데 살짝 오른발 두고 탁탁 좀 눌러쳐가지고 탁탁 세우는 거 있잖아. 한 4분의 3 정도 오른발 두고. 아, 와! 오케이. 대박. 약간 그냥 우측을 한 컷만. 제 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덜 맞았어요. 오? 너무 덜 맞았어. 네, 약간 들었어요. 네, 또 들었어. 나 같으면 선택을 딱 할 것 같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굴려서 가든지 아니면 56도 가지고 살짝 열어놓고 열어놓고 쳐야 돼. 그렇지. 오! 대박, 잠깐만. 오! 들어왔다! 와! 와! 와, 대박. 진짜 라이어 진짜 어려웠거든요. 앞핀에다가.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나이스 버디. 어떻게 공략하세요? 뭐 공략은 아니고 일단 내리막 훅라이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라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요 포인트만 살짝 내가 원한 대로 가잖아? 내가 보낸 대로? 그러면 거의 들어가요. 이러면 안 들어가. 자, 기분 좋게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장재근 프로님이랑 함께 필드도 나오고 네. 쉽게 나올 수 없는 쉽게 같이 플레이할 수 없는 프로님이랑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다혜 씨랑 진짜 오랜만에 쳐보잖아요. 한 2년 만에 쳐보는데 진짜 이번에 더 는 것 같아, 사실. 프로님 덕분에? 뭐 저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따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혜 씨가 되게 잘 따라 해가지고 거리도 아까 막 200m씩 나갔고 네, 맞아요. 마지막에 또 10인 버디 해가지고 네. 저희 또 이 뷰가 또 팍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일단 다혜 씨가 오늘 전반에 3오버 쳤나요?
네. 다음번에도 요 템포 좀 유지하면은, 연습도 좀 많이 하잖아요. 유지하면은 2분파도 금방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또 연습장 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레슨 하면서 네. 다시 라벨 찍는 날까지 네,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라벨 또 갱신하나요? 78개 쳤는데 또 갱신. 에브리데이 갱신이야, 그냥.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